필증이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초 전입니다. 3차선 할트 큐. 미국에 에디슨이 있다면 대전 전민동에는 서디슨이 있습니다. 발명을 위해 태워먹은 냄비와 국자만 해도 수십 개. 가죽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오로지 발명뿐. 그의 이유 있는 발명 사랑을 금주의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가 좌우로 비틀비틀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한동안 이런 운전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멈출 수 없었던 위험천만한 운전. 그 속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에서 밝혀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음식이 대충 레시피에 등장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나를 말릴 수 없다. 고생하는 동료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을 담아 만든 특별한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연까지 대충 레시피에서 공개합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입니다. 이번 소식은 장경환 거북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카페 전등이에요? 네, 카페였습니다. 와. 차 한 잔 드시나? 나올 때는 조금 좀 빨리 드시네. 식으로 얄밉게 드시네. 분위기는 없다, 왠지. 얄밉게 드시네. 안녕하세요. 거북이 기자 장경환입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시국에 웬 빨대냐고요? 이름에도 이게 친환경 빨대입니다. 이 빨대를 개발하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가보시죠.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학교네. 중학교. 중학교 왜 가셨어요? 개발자를 네, 만나러 가셨어요. 개발자가 저기 있었어요. 아, 선생님? 어,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런가. 개발자. 과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 학교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거북이 뉴스 KBS 1TV 수요일 저녁 7시 40분. 어, 민욱이 학생! 네? 뭐, 어? 학생이라고요? 야, 어, 긴 패딩이 아니라 짧은 패딩이었구나. 네, 반가워요. 오, 네. 개발자예요. 네, 친환경 빨대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민욱이 학생을 만나러 왔어요. 맞아요? 네, 이게 이름하여 물에 녹는 친환경 플루란 빨대입니다. 아, 풀 친환경 뭔 빨대요? 플루란 빨대. 플루란 빨대. 네. 아, 직접 만든 거 맞는가 봐요.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재학. 중학교 3학년? 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나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한번 따라오 주시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앞장서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거북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어, 기자님 네. 거북이 뉴스 반갑습니다. 네. 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여기 발명 공간, 발명실이라고 하는데 부엌이에요, 부엌. 발명이요, 냄비. 주 발명 도구 냄비. 이거 틀. 빨대 틀. 아. 이게 바로 그 발명하는 기계입니까? 아, 예, 발명하는 빨대를 만드는 틀이고요. 아, 빨대를 만드는 틀. 네. 빨대를 만드는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플로란 가루를 물에 희석을 해서
틀 안에 넣고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틀에서도 분리를 한 다음에 또 건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자, 이거 직접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요게 그 빨대를 만드는 재료군요. 네네. 이 플로란이라는 게 좀 화학 약품 명칭 있는 거 보니까 화학 약품이에요? 플로란은 감자를 잘게 썰어서 물에다 이렇게 풀어 놓았을 때 이제 가라앉아 있는 그 감자 가루들을 건조시키는 게 감자 전분이 되고 이제 그 위 떠 있는 물을 건조시키는 게 이제 플로란 가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거 어떻게 알았대? 크게 되겠다. 중3이 저런 걸 다 만들고. 와. 근데 저렇게 냄비에다가 풀면 되는 거예요? 이 발명품을 그렇죠.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계기가 뭘까요? 제가 이제 핸드폰 게임을 즐겨 하다가 얘가 다한증이 있는데 이 손에 땀 때문에 화면에 터치가 잘 안 돼서 땀을 흡수할 수 있는 투명 필름지를 발명했어요. 발명하는 과정에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어떤 재료가 좋을지 검색을 하다가 그때 플루란이라는 소재를 알게 되었는데 환경단체의 그 광고인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껴서 죽을 뻔한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네. 이 빨대가 물에 녹는다면 자연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고 동물들에게도 그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생각에 이 빨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명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싶어서 발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른 발명품들도 있나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땀 흡수할 수 있는 투명 필름지도 개발을 해봤고 스스로 이렇게 도면도 많이 그려보고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민욱이 학생의 빨대만의 강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중에는 이렇게 많은 친환경 빨대들이 있는데 제 빨대는 우선은 휴대가 편리하고 다른 친환경 빨대들보다 훨씬 더 분해가 빨리 되고 또 일회용으로 써도 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빨대들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중에 판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판매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요? 지금은 이제 특허 출원 심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허가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역시.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님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어머님께서 여기 지켜보고 계셨는데 네. 아들의 발명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니까 저도 신기해요. 민욱이가 발명을 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학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많이 걱정됐는데 본인이 노력하고 또 해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많이 대견스럽고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네,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처음에는 뜯어 말리고 싶었다. 너 이딴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대견하게 생각하신다. 민욱이 학생, 여기는 왜 온 거예요? 여기 저와 같이 대회를 출품한 만화 학생들의 작품이 여기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 제 작품도 여기 전시가 된대요. 아, 자 그러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관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 민욱이 학생의 작품이 전시가 된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어떤 전시인가요? 민욱이 학생 작품은 이제 그 최우수 작품으로 뽑힌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순회 전시에 그 작품에 뽑혔습니다. 이 민욱이 학생 발명품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이제 그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또 실생활에서 이게 바로 또 이용이 가능하고 그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작품이라. 경제성도 우수하고 아주 작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욱이 학생,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요?
저는 제 친환경 빨대가 얼른 상용화돼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제 발명에 도움을 줄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 멋진 발명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에 아름다운 변화가 오기를 바라면서요. 발명왕 서민욱 학생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충돌 발명왕 민욱 학생. 야, 어떻게 저런 생각, 친환경 빨대를 직접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중3학생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주 말하는 것도 진짜 박사님 같아요. 연구원 같이. 말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조리 있게 잘하고. 중3 나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대견하고 기특한데 보니까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맞아요. 저도 직접 이게 써봤잖아요. 사용을 해봤는데 커피 전문점 가면 종이 빨대라는 걸 주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있죠. 종이 빨대는 맛도 좀 이상하고 맛이 많아요. 음료 맛이 좀 흐물흐물해지죠. 금방 흐물흐물해지는데 이 빨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맛은 맛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셨을 때도 제품화했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감자 전분을 활용한 거니까 진짜 그냥 그렇죠. 식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을 한 뒤에 따뜻한 물에다가 버리면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흐물흐물. 편하게 말씀드려서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겠네요. 신기하시죠? 아 근데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 세상을 놀라게 한 바로 그 빨대. 일단 종이 재질은 아니고 되게 단단해. 단단해. 플라스틱 재질 같아. 단단하네요. 흐물흐물 전용되지 않아요. 네. 이걸 이제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음료수 안에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녹잖아. 그럼 이게 먹다가 녹아버리면 어떡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봤어요. 네, 떴어. 저렇게 일반 차가운 물에 두어두면 2시간 이상은 너끈히 갑니다. 사실 플라스틱 빨대를 쓰면서도 약간 죄책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아주 신통방통한 빨대네요. 네. 환경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불편할 때, 아우, 내가 참 시대를 잘못 태어났지 못해. 불편한 세상이라고. 불편함은 불편한 세상이야. 이렇게 하는데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그러죠. 네. 대단해, 대단해. 거북이 기자들도 혹시 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와 이거 불필요한 거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 있었어요? 한 겨울철에 보면 이제 썰매가 있잖아요. 썰매가 있고 이제 스키가 있잖아요. 대나무 스키가 있잖아요. 그거를 썰매하고 스키하고 이렇게 합쳐버렸죠. 썰매하고 스키. 눈에서 이제 잘 타서 재밌게 잘 타서 그런 걸 개발을 했죠. 노는 데만. 아니, 근데 뭐 아까 저 학생도 그렇죠. 놀다가 이제 놀다가 저는 뭐 제가 특별히 발명한 건 없는데 꼭 누군가가 발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생활 하다 보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 봄만 되면 풀과의 전쟁이에요. 풀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거든요. 제초제가 있잖아, 제초제. 아, 농약을 뿌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일일이 다 호미로 매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풀만 딱 제거해주는 뭔 발명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잡초 제거기. 네. 네. 아니, 저는 네. 이 여자들 화장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근데 화장할 때 어느 날 몸 피곤해 죽겠는데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은 딱 찍으면 촥 화장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거? 인쇄. 전체. 인쇄. 아, 그리고 되던데요,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날에 화장 지우는 거 진짜. 그러면 그때 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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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없어지네. 지워서 애기 피부가 되는 거. 그런 마스크를 누가 좀 발명해 줬으면. 아, 정말 조만간에 출시될 것 같은데 느낌이 진짜 누가 부탁드려요. 야, 예. 그거 개발하면 뭐 대박 나겠다. 그렇죠. 근데 그 아까 그 좀 발명품 뭐 전시한다 그랬잖아. 네네. 그게 어디 한대요 전시. 이제 경기 지역에서부터 울산 지역까지 이미 무사히 그 순회를 마쳤다고. 안 끝났어요. 네. 지금도 국립중앙과학관에 가면 그 역대 전 그 대상들하고 수상작들을 전시를 볼 수가 있어요. 우와, 네, 보면 정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대단해요.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슬리퍼. 비 오는데 신고 다닐 때 물이 튀지 않는 뭐 신발 뭐 이제. 아, 그거 좋다. 그런 작품들이 이제 우리 생활 밀착형 생활 밀착형들이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서민욱 학생,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 발명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 서민욱 학생, 서디슨 학생, 예, 발명에 힘을 실어줄 좋은 인생의 멘토를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라고 네. 집에 냄비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좀 협찬 좀 해보자. 그러게요. 태워먹어도 된단다 이렇게. 우리 민웅 학생 세상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멋진 발명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것 그대로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공주. 공주. 어? 뭐야? 오. 오. 사고 나가 도망가는 건가? 사고 심하게 났는데? 그랬네. 음주네. 아, 음주 뺑소니네. 아이고. 정화선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경찰 하시는 애도 그냥 막 가. 와, 완전 무시하고. 어마어마어마. 차선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머머머머. 뭐라? 저리 가는 거야. 음주 심하다. 완전 만취 상태 운전인가 봐요. 아우, 위험해요. 큰일 났지. 근데도 계속 가요. 어떻게 된 거야? 차가 완전 망가졌어. 앞에 완전 망가졌어, 지금. 와. 아이고. 전에 운전자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멈췄어. 완전 중앙선도 무시하고. 맞아요. 경찰 뭐 이렇게 정지신호에도. 정지신호 완전 또 무시하고. 심지어 가드레일 막 부딪혀 있는데도 무시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멈추긴 멈췄습니다만은 정말 대형 사고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차가 다행히 없었어요. 다행히 없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도로에 다른 차량이 없어서 망정이지. 이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진짜 대형 사고였을 것 같은데 이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 그 저 휘청휘청 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하지? 음주보다 더 무서워요. 무슨 마약 쪽 뭐 그런 거. 취해서 한약 상태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혈당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저혈당이 무섭다 그러더니. 네. 저렇게 참 위험한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근데 운전을 하다가도 저렇게 갑자기 의식이 딱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저혈당 쇼크는 당뇨 환자의 45%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인데요. 혈당 지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의식을 잃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 참 진짜 운전만 위험한 줄 알았는데 저혈당 쇼크도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위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혈당 쇼크로 인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충남 당진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 딱 봐서는 음주운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어머, 지금 막 정신을 잃으시는 거야. 아유, 어떡해. 사탕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저 농사 장화. 아유, 심각하구나. 찾아오셨어, 다시. 인사 왔어. 살려주신 거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저 경찰분들 아니셨으면 어떤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생명의 은인 같은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비틀비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운전자의 이상한 주행에 경찰은 순찰차를 가까이 붙여 운전자의 모습을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네. 저혈당 쇼크라는 걸 알고 그에 맞는 대처를 했잖아요.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과연 그들은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술 냄새가 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데 그 운전자분은 눈에 초점은 없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부에서 사탕 한 움큼이 발견되는 것 보고서는 저혈당 쇼크일 수도 있겠다 판단하에 사탕을 꺼내가지고 운전자 입에 넣어주고 설탕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혈당 쇼크에 대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생각을 했는데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감사한다고 가셨습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경찰관으로서도 한 가정의 아빠로서도
그런 부분이 참 보람됩니다. 지그재그 운전이 나를 구조해주세요 라고 하는 무언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운전자분들도 주의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혈당 쇼크가 그거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는데요. 네, 그 실제로 운전을 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으면서 그 도로 중앙선을 넘어 그 반대편 트럭을 덮쳐가지고 트럭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운전 중에 정신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그러니까요.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서 이렇게 저혈당이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했는데 네. 어떤 상황에서 저혈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당뇨병 환자에게 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무리하게 운동을 했을 때 아니면 식사 시간을 놓쳤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어떤 증상 같은 게 나타나지 않나요? 네, 그 저혈당 쇼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식은땀이 나고 이제 손발이 떨린다든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온다면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미리 좀 대처가 필요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막 뭐 손 떨리고 이렇게 할 때 설탕물이나 사탕 아니면 뭐 초콜릿 이런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일단 빨리 혈당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아, 사탕이라든가 탄산음료, 과일 주스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흡수가 잘 되는 액체 음료가 효과가 더 좋겠죠. 당분이 좀 있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응급 조치로 먹은 당은 지속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반드시 15분 간격으로 혈당을 체크해서 혈당이 떨어지면 식사를 하거나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꼭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 조치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내 주변에도 그 저 아는 사람들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저혈당 쇼크가 오면은 그 순간 아예 기억이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저혈당을 겪는 그 당뇨병 환자 가운데 증상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운전 중 2차 사고의 위험이 더 큽니다.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 당뇨병 인식표를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가 있죠. 네.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 쇼크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출동하겠습니다. 거기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사연까지 만나보는 대충 레시피입니다. 대충 레시피. 시간만 되면 다들 그냥 집에 꼭 가고 저절로 넘어가요. 예, 예. 오늘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용이야. 헐박헐. 중화요리. 중식도. 네, 오늘 하는 요리는 그 딤섬이라는 요리인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쪄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바쁘게 이제 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끼니를 못 먹을 때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영양 가득 담긴 그런 음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외식경영학과를 복수전공을 하면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그때 취득했고요. 평소에도 요리를 좋아해서 가급적 제가 요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리 관심이 많다 보면 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접시나 이런 것들도 좀 이쁜 것들 가급적 해서 이렇게 음식도 이쁜 데 담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이제 중식도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서 해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무거우니까 오히려 칼질도 잘 되고 와이프는 제가 뭐 가급적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주방은 거의 제가 총괄 지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Js with fuzzy socks, ugly sweaters with polka dots, warm cookies had my fill. I'm
gained a pound or two to help with the chill. Hot cocoa, piping hot. Snuggled up in our favorite spot. Whispered things we shouldn't say. 예, 노래를 많이 했어갖고 뭐 따로 안 하고 감으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맛이 나더라고요. 다년간의 경험이랄까. 하여튼 뭐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뭐 특별히 문제점 없어서 그냥 계속 따로 계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라이스페이퍼. 와, 오. 저 하나가 잘못되면 찢어지거든요. 지금은 내근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럴 기회가 없는데요. 예전에 이제 외곽센터에서 근무할 때는 주말에는 식당 사모님들이 출근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음식을 해서 점심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때 많이 했었죠. 아유, 정말 힘들겠다. 훈련을 못 받았네. 저희가 이제 식사를 거르기도 하지만 이제 출동에 항상 대비해야 돼서 그 밥도 되게 솔직히 음미하면서 먹는다기보다는 빨리빨리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군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빨리 먹는 습관이 자연적으로 배기더라고요. 뭐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모습 볼 때는 안타깝긴 하죠. 나요. 나요. 출동했어? 아, 오전에 벌써 한건 했지. 아, 그래요? 왔어. 고생했네. 한 30분 있다가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다들 콕 빠지게 음식 기다리고 있어. 팀장님이 마음속은 가만 안 둔대. 큰일 났네. 하여튼 뭐 최선 다해서 했으니까 이따가 가서 한번 보게. 그래, 알았어. 빨리 그래. 와. 이따 봐. 아우, 정갈하다. 예쁘다. 아, 좀 긴장도 되는데요.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이 음식 뭐 큰 건 아니지만 먹고 다시 또 힘내서 본연의 업무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셨어? 없어. 또 출동 나가셨나? 그런 거 같은데요? 없었어. 아이고야. 좀 사이에 나가셨나 봐. 지금 다 출동을 나간 상태인 것 같은데요. 출동 갔다 올 때까지 뭐 소방서라도 이렇게 주변이라도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떠신지. 지금 보시는 이곳은 소방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동차의 차량하고 이런 각종 보호장비, 공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안전화랑 지금 저희가 방화복 하의를 같이 끼워놨어요.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복장을 착용해서 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고요. 상의 또한 옷에 옷걸이에 걸어둠으로써 바로 입고 승차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었어. 그것까지 신발까지. 오. 야. 1분 1초가 그러니까요. 새로우니까. 그렇죠. 사건 김성우 씨가 가는데. 오, 오셨다. 내가 다 방금네.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약식 김성 김성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 아, 출동 갔다 와서 배고팠는데 진짜.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잘 배고픈 시간이다. 아, 집에서 요리 자주 하세요? 그럼. 시간 될 때마다 이제 내가 직접 해서 와이프랑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 선생님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아, 그럼 좋아하지. 1등 신랑감인데요? 아, 근데 이미 결혼했으니까 1등 신랑감은 그치? 아니고 1등 남편? 아, 그런가? 1등 신랑, 1등 남편이네. 아,
좀 겨울철인데 출동폭은 많아지지 않았나?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 날씨가 많이 좀 건조하고 전기장판이나 이런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 대비 출동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 소방서 관내 자체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가족분들이 연락 안 된다고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은 안타깝게도 고독사 하신 분들이 종종 있거든.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깝지. 그래도 저희가 또 다 같이 또 힘내서 저희 관내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등전 먹고 힘내야죠. 야, 이거 멘트 뭐. 아니, 다 학원 다녔어. 그 전에 왔다. 아주 뭐 고난이도까지는 아니라서. 아, 그래요? 이 정도는? 뭐 평말에 레시피 있으면은. 네, 제가 뭐 크리스마스 일본 날 크리스마스 당일에 지금 하나 겨우 입에 넣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아. 다 드시지도 못했어. 항상 안타깝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낮이고 밤이고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갑자기 출동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소방관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어쩌고 우리 직업적 숙명이니까 또 이겨내서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대중 주민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어. 딩선 먹고 힘냈죠. 아, 그래.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알았어. 해줄게. 잘 봤습니다. 그 동료들을 위해서 네. 직접 요리를 하는 윤세홍 소방관님. 네. 참 멋지네요. 야, 소방관이 저렇게 요리 잘하는 분들 이렇게 많지 않을 그러니까요. 텐데. 그러니까요. 마음만큼 음식도 맛있었겠죠. 맛있어 보여요. 네. 다 드시지도 못했어, 출동하느라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라서 이번 대충 레시피 메뉴 선정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저 딤섬이 우리나라 만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치, 비슷한 종류예요. 비슷한 종류. 예, 싸서 이렇게 먹는 거니까. 보면서 딤섬도 맛있어 보이고 다 좋았는데 네. 난 그 소방관들의 그 애환이 느껴져서 마음이 짠하네요. 그렇죠. 보는 동안. 불철주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부디 안전하시고 무사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아까 이렇게 마음이 좀 짠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먹다가 팽개치고서 그렇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맞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 감사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소방관분들하고 저희 경찰이라든가 과학사위원들하고는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제 자주 뵙죠. 그렇겠네요. 저분들이 이제 화재 진압이 끝나면 또 저희가 화재 조사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소방관들과 함께 이렇게 또 화재 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이제 고충이라든가 저런 힘든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고 우리 그 전영실 기자님도 뭐 소방 쪽하고 좀 관련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제가 바로 논산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럼 이번 기회에 제가 거북이 시청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대해서 좀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꼭 KC 마크가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또 멀티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구멍 많다고 다 꽂아놓으시면 안 되고요. 거기 한 80% 정도만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고요. 그 멀티탭 그 주위에 먼지가 없도록 이 먼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또 많이 나고 있거든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시고요. 특히 외출하실 때는 꼭 전원 플러그를 빼고 가시는 그렇죠. 거 잊지 네. 않고 이런 수칙만 지켜주신다고 하면 화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또 그 전선 가닥이 이렇게 막 꼬이다 보면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책상이라든가 무거운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도 화재가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떻든 간에 대충 레시피에서 이런 화재 예방
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줄은 몰랐는데 중요한 정보니까 밑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긋고요. 별 다섯 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에 더불어서 또 유익한 정보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대충 레시피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웃들의 든든한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웃들이 평상을 찾아주셨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진짜 훈훈하네요. 네, 비슷하게 생긴 두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복사형 임현철입니다. 동생 임현석입니다. 오, 쌍둥이세요. 네, 쌍둥이입니다. 오, 형이고. 동생이시고? 네, 동생. 그럼 두 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1분 차이가 납니다. 아, 엄청난데? 1분 만에. 그러면 1분 차이인데 네. 형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어떨 때 형이라고? 기분 좋을 때 있을 때. 필요한 거 있을 땐 형? 용돈이 필요하거나 이득이 있을 때. 네. 아닐 때는 언제예요? 항상 거의 근데 뭐 그런데 쌍둥이 보면 참 신기한데 맞아요. 그 아무리 쌍둥이라도 좋아하는 운동까지 똑같은 종목이 복싱 권투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해요. 두 분이 같이 복싱한지는 얼마나 됐나요? 저희는 올해 10년 차입니다. 지금 10년이지만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저 지금 25살입니다. 25살이면 15살 때부터. 네, 중학교 때부터. 우와. 원래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치혁 선생님이 어떤 애를 막 이렇게 막 복싱 해보라고 막 꼬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나?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아, 있는데 네, 제가 해볼게요. 복싱 했는데 이제 동생은 일주일째 이제 따라서 같이 하겠었죠. 어떤 매력이 빠져서 복싱을 시작하게 됐나요? 사람들이 다 뭐 치고받고 막 그냥 싸움인 줄 아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싱도 어미의 스포츠고 그렇죠. 게임이다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그리고 제가 연습하던 거를 상대방한테 맞췄을 때는 그 쾌감도 진짜 있고 일주일을 늦게 복싱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형을 따라서 가게 된 이유가? 원래 싸움을 싫어했어요. 저도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공부도 엄청 하기 싫어했던 좋은 건 뭐예요? 맞는 것도 싫지만 공부도 싫어 그저 놀기 좋아하는 엄청 그랬는데 일단 공부가 하기 싫어서 뭐라도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공부하기 싫었어요? 네 근데 했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보기보다 오. 눈이 맞는 걸 싫어하니까 눈이 좋더라고요 제가 맞기 싫어해가지고 피하는 걸 피하는 거죠 진짜 빠르 그걸 동체 시력이라고 하나요? 그죠 삭삭 그냥 막 주먹이 삭삭 그래서 맞기 싫어서 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네. 봐봐요. 날렵한 몸을 한번 보세요. 또 나서. 날렵하긴 하죠. 네. 제가 좀 복싱을 좀 알거든요. 봐봐요. 이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입에서 났어. 나도 봤어. 아, 진짜? 거 봤어. 입에서, 아유. 아니, 그래도, 어떻든 간에 복싱은 체급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체급이 일단 똑같은가요? 네, 비슷하죠. 저희는 달라요. 제가 웰터로 한 체급이고요. 웰터급이 몇 킬로라고? 69kg급입니다. 오, 그리고 중요한 그 밑에 급은 63kg, 현재가 라이트 웰터. 아, 라이트 웰터, 웰터. 웰터. 둘이 싸울 일은 없네? 그렇죠. 네. 부모님도 그거를 반대하셔서. 매달 하나보다 두 개가 나은데. 아, 그러지 마시고. 겹치면은 이제 양대니까요. 내가 짓궂은 질문 한번 하고 둘이 싸워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복싱 시작했을 때 소년체전이라고 이제 선발전이 있거든요. 제가 졌어요. 뭔가 저 작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능이 있다니까. 코치님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넌 좀 노력형이고 동생은 좀 타고났다 천재인데 노력을 좀 안 하고 저는 좀 이렇게 얘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막 제가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고 있으면 얘는 막 옆에서 아 눈치보다 지금 120개 하고 저는 또 열받아서 나 150개 하고 근데 그래 둘이 그래서 시너지가 되게 많이 나요. 그렇겠네요. 선이 경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가대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마 아니, 동생이 없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궁금한 게 그 두 분이 그 주특기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싱을 하면서도
저는 인파이터 스타일이라고. 아, 인파이터? 그 경기를 주도해서 네. 붙어서 때리는. 근접볼보 아니면 안쳐. 붙어가지고. 차라리 말하면 어퍼컷, 훅을 제 장기고, 제 주특기가 어퍼컷, 훅이고, 동생은 아웃복서 스타일인데, 아웃복서 스타일은 링 주변을 돌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무하마드할 있죠? 그, 메이웨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파케어 메이웨더. 맞아. 요즘 파케어 같은 스타일. 옛날 말로 이제 마이크 타이슨? 네. 알리. 알리. 타이슨 알리하니까 알겠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여기 다 옛날 사람들이요. 타이슨 알리 알죠? 몰라요. 옛날 알죠? 타이슨 알리 하면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아, 여기 오니까 타이슨 하지 마. 여기 오니까 말이야. 형상이상 가야죠. 뭐 타이슨인지 타이틀인지 하여튼 좀 약간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포즈를. 아, 맞아. 이렇게. 아, 멋있다. 진짜 바로 좀 서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거쳐져서 맞네. 와. 오. 오. 이런 식의 스타일. 저는 이렇게 짧게 때리는 스타일이고. 동생은.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동생은 우선. 영리한 거죠. 카바도 잘 안 올려. 저는 카바가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동생이 안 올려.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내려서 한 번. 뭘 안 하는 줄? 리듬을 타게 돼. 그다 이제 공격하면 삑 돌아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화면 브라운관에서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멋있네. 매력이 있다. 감사합니다. 복싱을 제가 사실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봐도 진짜 너무 멋있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들의 그 실적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지. 실력. 작년 실적. 어느 정도 됐어요? 4분기 실적을 한번 알려주세요. 네. 두 분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증거가 네, 있나요? 우선 저는 20살 때 네, 인천 아시안게임 때 아, 네. 은메달을 갖고 왔어요. 아, 진짜요?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안게임 은메달. 와. 네. 실력자. 그때 제가 땄을 때 동생은 세계 대학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고 지금 이제 계속 대표팀 하고 있고 네. 도쿄 올림픽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이랑 국가 대표? 예. 네. 그때를 두 분이나 모셨네. 그때랑 같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도 그러면 훈련 중이시겠네요. 계속 매일매일.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그 운동 시간은 어느 정도나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아침 6시 일어나 소밥 줘. 소밥 줘. 네.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침 우선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6시에 이제 아침 운동을 하고 네. 10시에 또 이제 오전 훈련을 해. 이제 12시까지 훈련을 하고 3시쯤에 또 오후 운동을 해요. 네. 한 6시까지 하고 8시쯤에 야간 운동. 아, 개인적으로. 유일하네. 그럼 그냥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스케줄이 하고 휴식. 네, 그렇게. 그리고 잠깐 또 쉬었다가 눈 떴다 뜨면 또 다시 아침이고. 그렇죠. 그 한국 복싱 역사상 첫 쌍둥이 복싸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 자부심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 자부심에 대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뭐 자랑하시는 근데 부담감이, 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 왜 부담감이에요? 이게 왜 부담감이에요? 와, 부담 없어.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부담감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다행이네. 저희 좀 즐기는. 네. 제가 지금 상황에서 최고 잘할 수 있는 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래서 자신 있어요. 저희가 제일 지금 잘하는 건데 예, 예.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 아, 상황을. 예.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결승전이죠. 아.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 경기하는 거를 직접 경기장 오셔서 보신 게 난 내 부모랑 못 볼 것 같아. 예, 처음이었는데 처음 본 건데 첫 패배잖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좀 저희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부모님한테 이제 이기는 거를 꼭 승리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아. 저는 저희 둘이 처음으로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있잖아요. 18년도 그리고 아시안게임 동반 출전을 했었어요. 근데 8강에 동반 출전을 했다? 네, 8강에서 졌거든요. 그때 우즈베키스탄 선수한테 둘러졌는데 아쉽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같이 생활하고 같이 또 권주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서운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고마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서운한 거 얘기하면은 네. 여기서 서운한 거
밤새 얘기하시는 따로 그냥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고 고마운 거는 경기 때도 그렇고 시합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마저도 같이 있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할 사람이 있고 네. 한마디라도 더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저한테는 좀 축복 같아요. 제가 쌍둥이 현철이만 뭐 일단 국제대회를 나갈 때가 있거나 아니면 네. 저 혼자 일단 나가야 될 때가 있으면 아싸 말은 아싸 아 얘랑 드디어 떨어진다 말하고 아. 근데 한 이틀 지나면 또 맞아. 전화하고 뭐 하고 있지 찾고 막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운동선수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있으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만 하면 뭔가 자꾸 이렇게 미안해서 제가. 왜요? 제가 복싱을 한다고 했지만 부모님도 맨날 시키신 거에 자기가 시킨 것 같다고 자꾸 맨날 죄책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괜찮아요. 뭐 보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맞고 와서 얼굴이 좀 부어있거나 이제 그럴 때 어머니가 아우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안 봐요. 시작 끝나면 얼굴 다치있으면 안 봐요. 연락도 안 해요. 안 보여드리려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딱 시합 되면 니들이 먼저 연락하겠지. 기다리세요. 그냥 저희는 항상. 네. 그러지 말고 현석 씨가 한번 좀 부모님한테 이 좀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영상 편지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안녕. 가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뭐 지지해주고 많이 밀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뤄야 될 것도 많고 더 믿어주시고 옆에서 더 묵묵히 케어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매니저거든요. 저희 맨날 매니저라 했어요. 네. 낙준아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야, 부모님이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되고 의지가 되는 두 분.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빛낼 멋진 복수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계획 말씀해 주시죠. 우선 계획은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올림픽만 보고 가야죠. 직접 도쿄까지 갈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나마 두 분을 응원하고 응원할게요. 현석 씨는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고는 게 1순위지만 가서 올 때 빈손으로 온 것보다 뭐라도 하나 건져와야 되잖아. 그렇지. 쇼핑 착득 해가지고 올 때. 동이라도, 동메달이라도.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카르타 때는 둘 다 동메달전에서 져가지고 또 같은 실수 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어쨌든 두 분! 메달! 다치지 않고 예 잘 기량껏 싸우고 오시기를 예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색깔 상관없이 메달 하나. 감사합니다. 예, 두 분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식들을 만나면서 의지가 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사람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쌍둥이 복서 이 두 분도 이제 이 힘든 운동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게 서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견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 역시도 말이죠. 네. 저희 든든해서 최양래 MC가 옆에 계시니까 좀 이 평상이 네. 외롭지 않고 예. 이렇게 얘기 나올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텐데. 죄송해요. 맨날 놀려먹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저 제일 감사하지요. 예,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거북이 뉴스도 이웃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 네. 더욱 꾸준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